kiss me. You're all sticky. So what? Kiss me. 블루 라군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는 이 두꼬마는 사촌 오빠인 리처드와 사촌 동생인 에멀린인데 앞으로 닥칠 미래도 모른 채 둘은 옹기종기 모여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깔리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 위에 화재까지 발생하게 되죠. 불이 순식간에 퍼지는 바람에 배를 버리고 구조보트 위에 급히 올라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리처드는 아빠와 떨어진 채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꼬마들과 함께 보트에 올라탄 이 남자는 선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던 주방장이었고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좋은 사람이었죠. Where's father? What's your name? Paddy Button, I'll be lay your question conscious here. I'm busy. Damn it. No food or water.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갔고 어느 날 먼 곳에서 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이 꼼짝없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기적처럼 섬을 발견하게 돼 드디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찾게 되는데요. Will father be coming to fetch us? Come on, let's look around. 아이들을 데리고 섬을 둘러보게 되었고 드디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으면서 근처에 있던 바나나까지 발견해 일단 가장 큰 걱정은 해결하게 되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금방 구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 에멀리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빨간 열매를 발견해 곧바로 먹어보는데 그 모습을 본 아저씨는 굉장히 화를 내며 달려옵니다. Well, don't cry. I ain't mad at you.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타이르며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는데요. 아저씨는 리처드에게 생존에 필요한 낚시부터 생선 손질하는 방법과 배가 보이면 이곳에 와서 당장 불을 피워야 한다며 구조 신호까지 알려줬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 돼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너무나도 훌륭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빨리 구조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해안가와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들어와 봤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사람의 장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Richard, Emmeline, I want you both to promise me something. To promise me that you will never, never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Why, Paddy?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답답했던 나머지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그곳엔 아주 나쁜 것이 있다고 하면서 You know what law is? Good. Well, from now on that's the law, see? No one goes over to the other side. 아이들도 아저씨의 본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그의 보살핌 덕분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수영을 하다 그만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불만 남겨진 이곳에서 아저씨가 알려주신 생존 방법들을 활용해 너무나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었죠. 한껏 들뜬 목소리로 그녀를 흔들면서 크리스마스 아침이라며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리처드는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다며 사슴 발자국이 남겨져 있으니 어서 가서 같이 확인해보자고 하는데요. That's the reindeer were, see? 전날 걸어둔 양말에 무언가 들어있었고 둘은 신체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예전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They look like they're marbles. You did it all. 장난기 많은 리처드 덕분에 그녀는 웃을 일이 많았죠. 그녀는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생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지라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리처드의 몸을 보면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고 묘한 기분에 휩싸이면서 유심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muscles. What about? 2차 성징이 조금 늦었던 리처드는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하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라고 하죠. There's so many things I don't understand. Why do the fish stop swimming and lie on top of the tide pools after heavy rain? Why are all these funny hairs growing on me? 세상엔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다면서 그런 궁금증들을 모두 알려주는 커다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Oh, Richard, you can't know everything. Only God knows everything. 둘은 예전 모습 그대로 서로 장난치며 친구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에게도 2차 성징이 찾아오며 그녀의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호기심이 많았던 그녀는 아저씨와의 약속을 어긴 채 반대편 섬으로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석상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하나님인 것 같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둘은 한 차례 말다툼을 했고 잠이 들었던 그녀는 리처드가 열매를 먹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악몽을 꾸게 되죠. 악몽을 꾼 거라며 안심을 시켜주자 그녀는 날 두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하고는 항상 나랑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키스를 했고 리처드는 본능에 이끌려 조금 더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박차고 일어나 거리를 두는데요. Where are you going? Wait, what's the matter? 리처드는 자신과 거리를 두는 그녀에게 단단히 삐져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둘은 잠시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는데 저 멀리에 있는 배를 발견하게 돼 굉장히 흥분하며 그녀에게 뛰어가게 되죠. 그녀 역시 배를 발견하게 되는데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호불을 피우지 않았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 리처드는 내가 여길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잘 알면서도 왜 그랬냐고 따지는데요. 몇 년 만에 처음 본 배였는데 넌 그냥 지나가게 뒀다며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혼자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배는 부러지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예전에도 몇 번이고 시도해봤었기 때문에 그녀는 태연하게 바라보며 웃음 짓고 있었죠. You're such a silly dodo, Richard. We're never getting off this island. Thanks to you. 그녀는 이곳이 우리 집이고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하자 리처드는 지난번 일로 삐져 있었기 때문에 너랑은 절대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없다고 하고는 집으로 향하는데요. What are you doing? My hut, I built it. That's not true, I help you.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녀 역시 언젠가 복수할 거라며 짐을 챙겨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 만들 수 있는 집은 엉성하기 그지없었고 그녀는 혼자 식량을 구하느라 얕은 수심의 해변에서 이동을 하던 중 발 밑에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생선의 가시를 밟고 마는데요. What's wrong with you? Go away. 한눈에 봐도 그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리처드는 괜시리 미안해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Richard, don't go to sleep, please. 그녀 없이 혼자가 돼버릴 것만 같은 공포심에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자 그녀는 하느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존재였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가 얘기했던 그곳에 가서 오로지 그녀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리처드는 너무 무서웠다면서 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절대로 너를 잃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녀를 간호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고 그런 그의 지극정성 때문인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호전되며 서로의 관계 역시 더 끈끈해졌는데요. 이젠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깊은 감정이 생겨버렸고 가슴이 빨리 뛴다며 서로 왜 그러는진 몰라도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사랑을 알게 되며 둘은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아무도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의 눈치나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아껴주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식욕이 부쩍 늘어나며 계속해서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녀가 잠자리도 거부하고 심지어 입덕까지 시작하면서 둘은 영문도 모른 채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었죠. 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왜 이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어둠이 깔린 깊은 밤 어떤 소리에 이끌려 리처드가 은밀히 쫓아가 봤는데 그곳엔 사람을 죽이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 근처엔 얼씬도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혼자 출산을 했고 둘은 그렇게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기 역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무럭무럭 건강하게 크고 있었죠. 둘만 있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의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며 섬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배를 발견하지만 전과는 사뭇 다르게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데요. 이 배는 아버지가 리처드를 찾기 위해 아직까지도 바다를 떠돌며 수색하는 그 배였습니다. 몸에 묻은 머드를 씻겨내고 다시 바다로 나와 배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리처드가 노를 건져내려 뛰어들게 되죠. 그 순간 상어가 접근하게 됐고 노를 건져내려 애써보지만 주변을 맴도는 상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해지죠. 결국엔 아주 먼 바다까지 떠내려오게 됐습니다. 배는 너무나도 작았고 당연히 물도 음식도 전혀 없었기에 둘은 말은 안 했어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저 열매가 어디서 났는지 배 안엔 꽤나 많은 양이 있었고 벌써 삼켜버린 아기는 뱉어버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둘은 이 망망대해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도 없었고 아기마저 위태로웠기 때문에 아주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서로 열매를 나눠 가지면서 그대로 입안에 털어넣은 채 다같이 잠들어 버리게 되죠. 다행히 근처에서 수색하고 있던 아버지의 배에 발견되게 되었고 아버지는 누가 탔는지도 모를 작은 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고 잠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1988년 개봉한 랜달 크레이저 감독님의 블루라군입니다. 네이버 평점이 9점을 넘는 굉장히 높은 점수대의 영화인데요. 노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영화 내에 아름다운 자연 광경도 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브룩 실드님과 너무 귀여운 아기까지 등장해 보는 내내 몰입해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방금 노출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선정적이거나 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아름답다고 느껴졌는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야한데 야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개인적으로는 아담과 이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순수한 모습이 보기 좋았고 오래된 영화인데도 전개 과정이 빨랐던 것과 1980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였습니다. 엔딩 장면까지 죽지 않고 다같이 잠들어 있다는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던 영화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블루라곤이었고요. 지금까지 흑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